어떤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이제 그 동네에서 무당이 굿스를 하는 그런 날이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이 이제 굿하는 장면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해서 이제 무당이 굿하는데 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당에 몰려 앉아가지고 그 중간에 이제 무당이 작두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종을 흔들면서 춤을 추잖아요. 이제 그런 굿을 할 때 갔었는데 마침 이제 무당이 막 춤을 추면서 작두에 올라가려고 하는 때였는데 무당이 말하기를 야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좀 나가달라고 굿을 못하겠다고 신이 안 내린대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이 퇴장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건세가 대단하죠. 이 귀신도 예수님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지방이 그라사인의 지방인데요. 이것은 갈릴리 호수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지방이 나오면은 지도를 상상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자,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에, 그러니까는 이제 유대인이 사는 곳보다는 이방인이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제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무덤에서 귀신 들린 자가 살았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자를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가 이제 소개된 그런 사건인데요. 자, 귀신이 얼마나 들렸냐면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군대는 수천 명이에요. 수천 마리의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은 쇠사슬과 고랑을 채워도 이 사람 그걸 깨뜨리길 무지막지한 힘이 있고 그리고 돌로서 막 자기 몸을 해치면서 그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옷을 입지 않고 거기서 거닐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사람에게 접근하기가 불가능한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해괴한 모습으로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이제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이렇게 귀신이라는 것이 사람의 육체에 거해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살도록 합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합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귀신의 일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기도 한 이 성령님이 계시고요. 또 이 성령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악령이 있고 귀신이 있고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정말 가진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만 이러한 악한 영들은 우리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도록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그 인생이 피폐해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상한 모습을 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었죠.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평신도 때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죽기 살기로 하다 보니까 뭐든지 다 경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집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귀신 쫓으러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소문이 나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떤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그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도 그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오늘 특출나게 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갔는데 자 그렇게 귀신 들린 자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환영합니까? 환영하지 않습니까? 환영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오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한테 이제 전해주는 말이 이 서집사는 제발 좀 오지 마라. 제가 서집사잖아요. 제발 좀 오지 말라. 왜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머리가 아프대. 머리가 아파서 살 수가 없대요. 자, 이건 뭐예요? 주님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안 갔겠어요? 갔겠어요? 아, 제가 전도하러 가라면 오지 말라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막.
이런 주님의 일을 환영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야 주님이 하시겠구나 해서 이제 계속 갔더니 정말 그 사람이 깨끗하게 낫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돈 그런 일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귀신을 제압하는 것은 성령님의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요. 이 시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를 아주 그냥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 자, 멀리서 보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부릅니까? 7절에 보시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딴 일반 사람들은 예수가 예수님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참담하게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이렇게 마지막 때 완전히 묶어서 불못에 이렇게 떨어뜨릴 멸망시킬 존재라는 것. 그러나 지금은 당분간은 자기네들의 활동을 허락하고 있는 권세자라는 것을 아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나 제발 좀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제발 좀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이제 예수님 앞에 싹싹싹싹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부탁을 해요. 자, 11절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물사하거늘. 아멘. 자, 이들이 예수님 앞에 꼼짝할 수 있다는 건 자기네들이 이제 살 길을 찾으려고 육체의 거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에게서 거할 수 없으면 우리가 대신 저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라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 귀신 들린 자를 무서워서 근처에도 가지 못하겠는데 그 들린 귀신을 가라 얘기하니까 돼지 떼들에게 이 귀신들이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귀신이 거하는 육체는 수천 마리의 그 흉악한 귀신이 있으니까 이 돼지가 정신이 있겠어요? 여기가 바다인지 땅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가니까 어디까지 가서 바다까지 가서 그냥 거기서 바다 물에 빠져서 전부 다 죽게 되어버린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꼼짝 못하 그를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자는 우리 눈에 흉악하게 보여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사람을 아주 험하게 이렇게 다 접근하는 막 군대 귀신도 있지만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아주 미묘하게 접근하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그런 사단과 마귀도 있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영적 존재도 있습니다. 악한 존재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런 악한 존재를 자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예, 권세를 당할 자 이 세상에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분들은 게임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물론 처음에 게임을 시작할 때는 그냥 우리의 호기심으로 우리의 그냥 쾌락을 따라서 게임에 한번 하고 두번 하고 하는데
그는 뭐 나쁜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 게임을 하는데 자꾸만 게임이 너무 좋아가지고 게임 아닌 다른 것에는 신경을 안 쓰게 하고 계속 게임만 하도록 옆에서 부추기는 악한 존재가 있어요. 그런 악한 존재에 매어가지고 계속 게임만 하다 보니까 완전 PC방에서 게임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 게임이라는 게 뭡니까? 계속 죽이고 살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그 가상현실이 현실인지 알고 그렇게 게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칼을 들고 나와서 옆에 지나가는 행인을 살해하는 이런 엄청난 일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고 가는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이 악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한 잔, 두 잔, 뭐, 하나님도, 예, 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술을 만들었지만, 그 술을 날마다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정의를 날마다 한 잔이라도 먹어야지 잠을 자는 사람은 많이 안 먹어도. 알코올 중독이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나는 아 그러면 남자는 술을 당장 마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마셔야 되는 건 중독이에요. 여러분들 매일 드시지 말고 가끔 드세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중독인가 아닌가. 나 하루에 한번 술 안 먹어도 생각 안 나고 하루 지낼 수 있다. 그러시면 중독이 아닌데요. 뭐 아주 약한 한 잔이라도 날마다 먹어야 되면 여러분들 중독이에요. 우리를 그 어떤 것에 중독이 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을 부채질하는 것은 우리를 육체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는 그리고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이겨내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세요. 내가 알코올 중독인지 아닌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난 매일 마셔야 돼. 그럼 알코올 중독이에요. 하나님 제가 알코올에 중독이 됐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 안 하면은 절대로 주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자를 쳐다보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중독이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생각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 여자분들도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있죠? 예, 많죠. 의외로 잘 드시더라고요. 내가 식당에 갔는데 어머 여자분들이 뭐 아예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얼굴이 뻘겋게 돼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중국 동포들은 여성분이 더 용감하잖아요. 못하는 게 없고요. 그래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악한 것에 게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보시고 이것을 주님 앞에 부탁하세요. 주님 내가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돼지떼가 몇 마리가? 2,000마리가 어디에 빠졌어요? 바다에 빠졌어요. 자,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떤 모양이었어요?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옷을 입지 않고 소리 지르면서 새고랑이든 뭐든 그냥 탁 풀어가지고 아주 웃은 모양으로 어느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모양으로 살던 사람이 우리 아까 본문에 보니까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얌전히 앉아있잖아요.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제정신이 된 거죠. 그 가족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저렇게 다시 살아난 것이 우리 가족의 생명이 살아난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 사람을 살렸고 예, 이 거기에 평화가 있게 하셨고 대단한 일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을 봤을 때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환영하며 박수치며 예, 좋아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생명이 살아난 것을 인하여 온 사람이 함에 축하하며 좋아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죠? 그런데
여기에 자 돼지떼가 어디 갔어요? 바다에 빠졌죠? 몇 마리가? 2,000마리가요. 자 그러면은 이 2,000마리가 바다에 빠졌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예수님 떠나가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한 일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았어요. 그 귀신을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서 돼지 2,000마리가 몰살했어요. 예수님이 한 일을 이 사람들은 어느 측면으로 봤죠? 어느 게 되게 크게 왔어요. 돼지떼가 바다에 빠진 거.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고요. 이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기쁘지 않고 예수님의 그런 권세자라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자, 뭐가 관심이 있습니까?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돼지라는 게 하찮은 이 이스라엘 지방에는 아주 하찮고 부정한 존재라고 여기는 그 하찮고 부정한 존재 2,000마리가 바다에 빠진 게 그게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저렇게 대단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이 지방에 이 동네에 계속 계시면 내 재산도 뺏어가겠다. 나도 저런 손해를 당할 수가 있다. 생각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있는 것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떠나가시오. 떠나가시오. 자, 이 사람들은 비천한 돼지보다 예수님이 귀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예수님이 뭐보다 못하죠? 돼지 때보다 못해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별잖아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자, 사탄의 결박 아래 놓인 자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세상에 돈밖에 보이지 않고 탐욕과 욕망과 정욕에 따라서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돈 버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고요. 하루하루 내가 출세하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이 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권세 아래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죠? 그러시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이 충돌해요.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조금만 멀리 가면 아우 주님 제가요 멀어서 못 가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 개척했을 때 신내동에 살았는데 토요일 날 여기 오면은 3시간이 넘게 걸려요. 근데 제가 그게 지겨웠을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3시간 아니라 4시간 걸려도 이렇게 주님 일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요. 거리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주님만 사랑하면 주님을 만나러 가고 주님을 하러 가는 그곳이 3시간이 4시간이 5시간이 걸려도 너무 기쁜 거죠. 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더 귀합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그때는 우리처럼 뭐 의료보험도 지금 없고 다 어렵게 모두가 불법으로 지낼 그때 어떤 이제 자매님이 어떤 사람 집에 이제 가정집에 들어갔어요. 가정집에서 일을 하다가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직장을 구해서 들어갔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허리가 삐걱했어요. 그래서 허리가 삐걱해서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내 허리 아프다 하면 잘릴까 봐 그 일자리 못 들을까 봐 아픈 걸 숨기고 일을 했어요. 한 달을 넘게. 그랬는데 봤더니 그 한 달 사이에 허리가 삐걱한 게 자꾸만 심해져가지고 앉아 있을 수도 없을 정도가 되니까 이제서야 이제 그 집에 아프다고 얘기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술을 두 번 했는데 앉아 있을 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누워 계시다가 중국 돌아가셨는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돈에 생명 걸지 않습니까? 생명보다 돈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 듣고 계시죠? 예, 우리가 살아있어야지 돈도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생명이 이 땅에 없는데 그 돈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이제 20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요. 그 돈 때문에 다음 날 내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돈만 일을 하시다가 이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가방에 봤더니 돈에 껴가지고 중국에서 사온 그 그냥 여러 가지 약을 혼자서 그냥 처방해서 다 먹고 그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의사가 이게 충돌해서 그렇대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 가방 안에 통장 안에 돈이 있더라고요. 그 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렇게 돈 생명보다 더 아낀 돈. 내가 저 세상 가니까 딸이 그거 가지고 장례 비용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안타까운 심정들을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나한테는 예수님이 더 중요한지 돼지가 더 중요한지 물에 빠져 그 죽은 그 돼지떼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예수님 뭐 절로 가시고 내가 돈 버는데 직장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 나오라는 교구장 얘기 듣기가 싫어서 전화도 꺼버리고 전화도 바꿔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지는 않았는지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돼지보다 더 중요하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김철성 집사님 지난번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이분이 3대잖아요. 젊은인데 현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철근이 튀어가지고 눈에 맞았어요. 철근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한다는 얘기가 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회복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더래. 어떻게 됐냐면은 그 철근이 튀어서 눈에 들어갔는데 눈에 각막만 찢어진 거예요. 각막은 끝에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1mm만 더 들어가도 실명이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어찌 이런 일이 있냐고. 큰일 날 뻔했다는, 큰일 날 뻔했다. 우리는 젊으면 돈 번다고 자신만만하죠. 내가 건강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중국에 집도 사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그 1mm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조그만 돼지떼 잡느라고 주님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돼지를 더 귀하게 여겼던 우리의 지난날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돼지떼들을 주우러 다니는 그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귀한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들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 예수님 보고 떠나가시오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죠? 자, 보시면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이제 귀신 들린 자는 자기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본인의 처지를 가장 잘 알던 가장 안타까웠던 본인이 주님의 권세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니까 너무 좋아서 예수님에게 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건 허락하지 않으면서 내 동네로 가라. 너 가족에게로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고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겪은 일을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일을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얘기를 했더니 20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여겨요? 놀랍게 여기죠.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돼지 치던 사람들이 자기 돼지 떼가 죽은 걸 안타깝게 여겨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는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가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접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 날 이렇게 살려줬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는 같은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여겨요? 놀랍게 여겨서 주님을 바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 목사님 제가요 복음을 계속 전해도 왜 사람들이 꿈쩍 안 하죠? 똑같은 복음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전하는가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시간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의 감격으로 나가서 우리 가족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보다 돼지를 더 귀하게 여기면서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번 주 전하실 거죠? 아멘. 예. 그리고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랬잖아요. 주님 제발 좀 절로 가겠어요. 귀찮아요. 하셨잖아요. 회개하시고 고백하시고 지금도 나와 같이 이전에 나와 같이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